서울 노원구에 사는 정원희 씨는 일주일에 두 번 집 근처 공영주차장을 찾아 카쉐어링 차량 나눔카를 이용합니다. 한 시간에 4천 원 정도면 필요한 시간만큼 차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. 소리도 안 나잖아요. 있었고 어떤지 궁금했는데요. 오늘 타보니까 굉장히 승차감도 좋고 오히려 지금 뭐 내연 그런 저기 석유로 가는 내연차보다 더 승차감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. 물론 뭐 장거리 가기에는 아직 좀 불편한 것이 있겠지만 이렇게 도시에서 혹은 뭐 아주 멀지 않은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건 충분히 뭐 괜찮은 것 같고 어쨌든 되게 만족스럽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지금 오늘도 되게 날씨가 막 뿌해가지고 이런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빨리 전기차가 빨리 상용화되어서 더 편리한 우리 그 교통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을 오늘 안고 갑니다. 네.